내가 이 정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,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. 되게 유명한 동영상이에요. 자, 이 버블 소트인데 내가 정렬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이 버블 소트 쓰시면 돼요. 이거는 네, 그러니까 중학생, 초등학생들도 이거 이 알고리즘 이용해서는 다 할 수 있거든요. 네, 자, 그러니까 실제로 네, 그렇죠. 그 초등학생들 나오는 그 코딩 테스트 그런 데에서 나오는데 많이 풉니다. 이거 되게 쉬워요. 잘 이해해 보세요. 자, 여기 배열이 있어요. 0부터 9까지. 자, 보시면은 3, 0, 1, 8 이게 정렬이 안 돼 있죠. 이게 버블 소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리되는데, 버블이 뭐냐면은 그 공기방울 생각하시면 돼요. 공기방울. 근데 공기방울이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바닷속에 갑자기 이게 바다가 있는데 갑자기 요 밑에 공기방울이 생겼어요. 그러면 공기방울이 막 이렇게 생겼다 해볼게요.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이 녀석이 받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, 대기압 차에 의해서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요 녀석이 더 빨리 위로 올라갑니다. 이해되시나요? 공기방울, 그렇죠? 그 원리예요. 요 심에 있는 녀석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원리인데, 자, 요게 한번 스캔을 합니다. 쭉 해서 끝까지 한번 가는 건데, 한번 비교해보세요. 맨 처음에는 0, 1이 비교되는 거예요. 0, 1. 가장 심에 있는 것부터 올라가지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3하고 0, 누가 더 크죠? 3이 더 크죠? 그러면은 0, 1 비교해서 만약에 크면은, 녀석도 좀 빠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이시나요? 바뀌었죠? 그 다음엔 어디 비교할까요? 1, 2 비교하겠죠? 바뀔까요? 안 바뀔까요? 바뀌죠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3, 8 비교하면요? 안 바뀌죠? 자, 이제부터 8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. 자, 딱 보시면 이제부터 8이 있는데 8은 굉장히 큰 공기방울이란 말이에요. 얘보다 더 큰 애가 있을까요? 없죠?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? 3, 4 바뀌고 보세요. 바뀌고 팔이 이제 엄청 고생합니다. 바뀌어요. 8, 5 바뀌고 그 다음 8, 4 바뀌고 이거 바뀌고 그 다음에 얘네 둘에서 얘네들 안 바뀌죠. 자, 근데 보세요. 여기서 이 버블 소트 정렬 알고리즘 특성상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자, 완벽하게 정리가 됐나요? 안 됐나요? 안 됐죠. 그런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요. 요 안쪽에 있던 가장 큰 수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? 가장 우측으로 가게 돼 있죠.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8, 9를 보세요. 그러니까 9는 생각하지 말고 8이 여기 있잖아요.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알고리즘을 더 돌리면은 더 돌릴 때 굳이 요 8, 9까지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? 8, 9는 이미 정렬이 완료된 거잖아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두 번째 공기방울이 올라올 때는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건데 보세요. 여기 뒤돌아 있는 부분 보이나요? 여기는 더 이상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럼 이제부터는 배열의 크기가 8개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. 해볼게요. 0, 1 바뀔 거 없습니다. 1, 3 바뀔 거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뭐예요? 3, 7 바뀔 거 없죠? 이제부터 7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. 왜냐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누가 제일 커요? 7이 제일 크잖아요. 그럼 7이 올라오는 거예요. 이렇게 올라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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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나요? 7 됐죠?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? 또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? 이걸 N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? 정렬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다 돌고 네, 다 돌았어요. 정렬 다 끝났습니다. 이게 버블 소트예요. 자, 이거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버블 소트 알고리즘을 몇 개 쳐봐도 나와요. 해보세요. 버블 소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